자, 이제 김수찬 씨. 네. 공개 주시죠. 누가 나옵니까? 센 분. 예. 정말 센 분 모셨습니다. 비트 하나로 힙합계를 씹어드신 센 언니. 설마. 아, 진짜 씹어드셨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헤매는. 헤매는 미스터리나까지 당도하신. 그분. 우리 치타. 치타 나옵니다. 힙합 여전사 치타. 뿜뿜뿜뿜. 예. 자, 비트를 가지고 노는 분이시고요. 치타. 치타. 와, 너무 멋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이 형. 네. 저희도 조금 강하게 좀, 왜냐면 기세에 밀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저희도 이분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요, 북치기 빡치기 치기 치기 빡치기. 에이 요, 북치기 빡치기 치기 치기 빡치기. 비트 안으로 해난 밭을 장악해버린 미스김. 비트 씨 미스김 나옵니다. 북치기 빡치기 북치기 빡치기. 네, MC 미스김. 치타와 미스김, 미스김과 치타의 대결이 성사가 되는데요. 두 분 서로 한번 눈빛 한번 교환하시죠. 와우. 왜 왜? 우와, 너무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오, 진짜 오늘, 오, 오늘 강력합니다. 진짜 센 언니, 진짜 센 언니. 우리 그 탑7에서도 조사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항상 궁금한 건 이분에게 물어봐요.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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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니. 지니. 유지니. 유지니. 뿅. 이어라. 네. 저쪽에 진코난이 있다면 저희 탑7에는 무엇이든 잘 알지니 지니지니 이오지니가 있습니다. 제가 살짝 치타 선배님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예. 2015년 여자 래퍼 서바이벌에서 최다 승률로 우승을 하신 분. 아, 엄청났지. 아, 그때는 살벌해서 저는 매주 기다렸어. 우리나라 팀. 너무 재밌어가지고. 살벌했어요. 그때 대단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우승을 하신 뒤로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스톤님으로 네. 아마 맞아. 확정이 되어 계시는데요. 맞아, 맞아. 그때마다 이제 거침없는 입담과 솔직한 매력으로 걸크러쉬, 카리스마, 센 언니의 대명사로 등극을 하시면서 매력을 맞아. 많이 많이 뽐내주셨는데 어떻게 맞아, 언니들도 맞아. 다 매력에 휩쓸리셨죠? 네, 너무너무 잘 봤어요. 진짜. 뿅, 맞아요. 아니 진짜 여성 팬들이 진짜 많았고 너무 멋있으셔서가지고 어때요? 그 우리 미스 미스터 친구들 보면서 이 서바이벌이 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주 아. 매주 노력해야 되고 맞아요. 이 매주도 매주지만 어떤 때는 정말 몇 시간 주어지지 네. 않잖아요. 맞아. 서바이벌 프로그램 한 번 나가면은 그만큼 이 평소에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 50배, 100배는 맞아. 성장을 그 짧은 시간 동안 확 늘어요, 실력이. 늘어요. 네. 맞아. 맞아요. 보세요, 지금. 오, 지현 씨 오디션 전과 지금, 아, 지금 스타잖아요. 아, 예. 아, 저 오빠, 아, 손자, 에이. 손 절하면서. 스타, 스타, 슈스, 슈스. 목포에서 있을 때와 지금은 또 오디션을 통해서 확 성장해서 음악적인 폭도 넓어지고. 예. 아, 미스김 씨. 네. 근데 뭐 아까 뭐 비트 하나로 해남을 갈아엎었다고요? 네, 비트를 갈아엎었죠. 근데 이 비트가 잘못 전송이 된 것 같은데 왜, 저는 왜? 그 최소 비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아, 누가 튼 비트? 아니, 스김 언니가 며칠 전부터 계속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 에이. 아니야. 자, 그러면 자 MC 재량으로 쇼미더3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랑 먼저 박지현 마이크 잡아주세요. 박지현 자 비트 주세요. 빨고 가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 가자. 왔어 왔어. 옆. 요. 옆. 앞 옆 뒤. 앞 옆 뒤. 랩을 하세요. 아니, 랩을 하세요. 하려고 했어요. 하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시간이 했어요. 저희가. 아니, 저 지금 네. 들어가려고 했어요. 몇 번 할 거예요? 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약간 생각할 시간. 정말 시간이에요. 방금 비트 주세요. 비트, 드랍 더 비트.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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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요요요. 요예. 요예. 아,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아니 언제예요? 아니, 이제 들어간다니까. 이제 들어가 이제. 아니 이제 이제 들어가요. 하.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아니 하고 나서 오로 바꾸고, 오로 바꾸고, 요로 바꾸고. 이제 들어가요. 하. 지나가네. 아니 언제 하는 거야 대체? 자 마지막입니다. 자 비트 주세요. 허 가자. 옆, 예. 치에 뿌에 오에 뿌에 치에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now. check it out. 하라고 하라고. three three 3랑 예대. 이게 다야? 자 들어가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이제 나오는데. 아니,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 이제 나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할게요. 취임새 래퍼도 아니고 이거 취임새 래퍼예요? 뭐예요, 어쨌든. 한 번만. 아니 이제 들어가려고 아니, 이제, 했는데.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 이제 나올 뻔했는데 아깝다. 이제 체키라 체키라 했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진짜 웃겨. 아. 자, MC 스김. 네, 저 해남에서 올라온 랩입니다. 오케이. 해남에서 네. 온 랩. 비트 주세요. 오, 비트까지 있어. 오오. 아, 갑니다. 핫, 둘, 서이, 나이. 아침 6시에 일어나. 케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아침 6시에 일어나. 케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밥 가서 깨털어, 배추 깎아서 배추 따.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예! Yeah. 어떤가요? 자빠져 잘해. 부끄러워. 대리 수치심. 대리.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거 일기 아니에요? 일기 그냥? 하루 일과. 아침 6시에 일어나. 케밥 줘, 소밥 줘, 할머니 밥 차려드려. 깨밥 가서 깨털어, 배추 깎아서 배추 따. 해 떨어지면 자빠져자. 예! Yeah. 독백 아니에요, 독백? 이거 한 달 동안 연습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언제요? 한 달이요. 아, 한 달 동안 뭘 한 건데? 랩도 잘하네. 누가? 이게 랩 잘하네. 자, 또 있습니까? 서주? 네, 아니요, 아니요. 서주 비트 주세요. 랩은 자신감이야. 그렇죠? 요, 서주, 요, 체크, 체크. 자, 트로트 비트. Let's go. 요. 아니 비트 나올 거예요. 아 요가 아니야. 아니 비트 나온다고. 비트 나온다고. 아니 비트 필요 없어요. 자 비트 주세요 좀 제발. 비트 필요 없어요. 트라트 비트. 요. 에이 요. 요 요. 에이 요. 날 서정주라 부르지 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야 서정주. 날 서정주라 부르지 마. 서정주라 부르지 마. 이름이 원래 정서준데 이름이 정서준데 다들 헷갈려서 서정주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서정주라고 누구 불렀어? 누가 불렀어? 정서주라고 하지 않았어? 에이요 날 서정주라 부르지 마. 아 근데 짧고 굵었어. 임팩트 있었어. 아 느낌 좋아. 근데 저희가 랩을 다루는 프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과연 치타 씨가 어떤 노래 준비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워낙 사랑이 많아요. 네. 언니가. 와. 우리 완선. 완선 언니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곡을 바치기 위해서. 김현식 씨의 사랑 사랑 사랑. 야. 치타 씨 버전 너무 궁금하고요. 야, 근데 워낙 일반 노래도 잘하셔가지고. 자, 미승 씨. 네, 제가 준비한 곡은 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완선 언니. 제가 준비한 곡은 심수봉 선생님의 그때 그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야, 우리 또 미승이 제일 잘하는 거 가지고 왔는데요. 명곡 가져왔네. 명곡을 가져왔어.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갈지 미스김부터 출발합니다. 예? 랩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와. 자 감정 잡으셔야 되고 아까 랩은 좀 잊어주시고 자 김한선 선배님이 보고 있습니다. 음악 주세요.
보면 생각나는 완선 언니 언제나 말이었던 그 사랑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혀서 울던 그 사람 잘한다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아니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왜 그래? 쓰기마 쓰기마 외로운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와! 자 미스김 자 전통으로 갔습니다 미스김 점수 점수 보여주세요 자 점수는 와! 자 점수는 아, 높아. 야, 됐어. 괜찮아, 괜찮아. 예. 아이, 됐어. 괜찮아, 하지 마. 괜찮아. 높다, 높다. 10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좀 내려놓고 할게요. 내려놓고 재밌게 하고 올게요. 재밌게 99점 맞을게요. 즐기세요. 자, 치타씨 갑니다. 치타. 사랑, 사랑, 사랑. 과연 치타씨는 이 노래를 어떻게 또 표현할지. 수자 씨, 치타 씨 응원이 있다고요? 응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도 되게 궁금해 하셨잖아요. 네네. 그 박지현 씨의 그 랩. MC 치타는 너무 지적이야. 치타는 너무 매력 있고 치타는 나를 병들게 해. 너무 너무 좋아 죽겠어. 뭘 하란다. 죽겠어. 자, 갑니다. 음악 주세요. 기대돼요. Let's go.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가자! 흔한 사랑 한번 못해본 사람. 예!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에 울고,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이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절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의 마음 아파 사랑의 울고 사랑의 기분 좋아 사랑의 웃고 해. 예, 예. 와. 아 say 아 you say love you.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의 마음 아파 사랑의 울고 사랑의 기분 좋아 사랑의 웃고 해. 헤이 치타 치타입니다. 치타 점수 뿌뿌뿌뿌뿌뿌뿌뿌. 와 이거 찢어서 찢어 점수 치타 점수! 점수! 목걸이 렛츠 고! 렛츠 치타 뿌이뿌이뿌! 치타! 멋있어 멋있어 완전 멋있어. 점수에 울고! 와 진짜! 와! 와! 이게 야. 즐기잖아요. 여운이 안 가시네. 너무 멋있어. 오늘 최고 점수 100점으로 실루엣 팀이 앞서갑니다. 앞서갑니다. 오, 너무 재밌네. 너무 멋있어요, 진짜. 저도 후회 없어요. 와, 진짜 멋있어.